좀 희귀하고 그리고 국내에 잘 만나볼 수 없는 브랜드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찾아주시는 것 같아요. 온라인은 아무래도 구매가 쉽잖아요. 컴퓨터로 손쉽게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굳이 나오지 않아도 이제 쉽게 살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오프라인은 또 그와 반대로 좀 찾아와서 번거롭게 이렇게 매장에 찾아와서 입어봐야 되지만 그래도 그만큼 옷을 더 잘 이해하고 좋은 옷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브랜드는 스펙테이터라는 한국 디자이너 브랜드고요. 굉장히 퀄리티에 집중을 많이 한 브랜드예요. 그래서 또 만듦새나 원단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뛰어나서 런칭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좀 많이 주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별주로 나온 모델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뭐 저희 샵 로고도 이렇게 있고요. 몇 벌 많이 안 만든 이제 한정판으로 저희 샵에서만 지금 판매되고 있는 제품입니다. 요거는 그 미국 LA 기반의 아폴리스라는 브랜드인데 타이하고 재킷하고 바지, 셔츠 뭐 여러 가지를 다 만들고 있어요. 공정무역 실현을 위해서 같이 어려운 나라 사람들과 이제 작업하는 게 있어요. 근데 요거는 방글라데시. 근데 이 친구들이 해외에 있는 어떤 자기네들과 잘 마음이 맞는 스토어들과 콜라보레이션해서 이제 제품을 만드는데 이번에 저희 샵이랑 같이 해서 서울 코리아 버전이 이제 나온 거고요. 근데 요거는 이제 골든 프로그라는 가죽을 기반으로 해서 액세서리를 만드는 디자이너 분이 계신데 그분이랑 같이 콜라보해서 만든 제품들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다 이제 저희 샵 로고가 찍혀 있고요. 이렇게 골든 프로그 로고랑 저희 무스크샵 로고 같이 찍혀 있고요. 네, 일단 콜라보레이션 라인은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씩 진행이 되는데 아마 내년에 좀 더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지금과 같이 셔츠 컬러와 그리고 타이 컬러를 갖다가 같은 컬러인데 이제 톤 차이만 줘서 이렇게 매도 이렇게 무난하게 많이 어울리고요. 좀 캐주얼한 그런 차림이기 때문에 좀 얇은 타이를 매주시면 좋고, 솔직히 이게 이런 바지가 그렇게 나가면 많이 튀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뭔가 이렇게 다른 톤의 컬러에 뭔가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좀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그냥 자신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양말도 뭐 만약에 좀 과감한 패턴을 신는다고 하면은 그것도 역시 자신감인 것 같아요. 타이를 고르실 때는 뭐 재킷 소재와 맞추시는 것도 굉장히 좋고, 아니면 뭐 컬러를 맞추시는 것도 좋고요. 재킷 소재가 좀 거칠은 울 소재다 보니까 좀 거칠고 좀 내추럴한 이런 빈티지한 소재 캐시프를 같이 해주시면은 더 좋습니다. 이거는 이제 플라넬 소재 모자인데요. 이것도 뭔가 지금 입으시는 룩하고 굉장히 소재 매치가 좋아요. 네, 그래서 이런 모자를 그냥 간단하게 걸쳐 쓰듯이 써주셔도 좋습니다. 이거는 마켓백인데 이것도 같이 들어주시면 좋고요. 수입과 이제 한국 브랜드의 적절한 조화가 다른 편집샵과의 차이점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서울에 있는 그런 능력 있는 디자이너들의 상품을 소개하는 곳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기 위해서 프로덕트 서울이라고 지었고요. 뭐 제 작은 소망이 있다면 나중에 이제 프로덕트 도쿄, 프로덕트 뉴욕 그런 식으로 저희가 더 성장할 수 있는, 네, 그런 의미로 이제 이름을 짓게 됐습니다. 패션에 관련된 상품들은 거의 다 모든 걸 구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마르젤라에 관련된 서적부터, 그리고 향초, 그리고 뒤쪽에는 국내에서 좀 구하기 힘든 앨범 같은 경우도 저희가 구비를 하고 있어요. 저희가 서적도 몇 권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서적은 이제 아파트멘토라는 서적이에요. 아마 남자분들 중에 이제 인테리어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마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추천해드리고 싶은 브랜드는 그 딜럭스라는 일본 브랜드고요. 베드윈은 좀 높은 가격대에 약간의 바이커 스타일을 추구한다면 딜럭스는 좀 더 합리적인 가격대에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옷을 많이 생산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스티치가 들어가 있고 뒤쪽에서도
약간 허리를 잡아줄 수 있는 라인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한번 워싱이 돼 있어가지고 아, 저 옷은 저 사람이 계속 꾸준하게 입었던 옷이구나 라는 느낌으로 되게 입을 수 있는 옷이라서 제가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으로 추천해드리고 싶은 브랜드는 이제 국내 브랜드인데요. 그 유즈드 퓨처라는 브랜드를 저희가 또 구비를 하고 있어요. 기본적인 스타일에 컬러감을 더해서 오히려 남성들보다는 여자친구분들이 되게 좋아하세요. 아마 남성분들은 좀 보시면 아 이런 패턴은 조금 과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프린팅이 귀여운 티셔츠 같은 경우랑 매치하면 여자친구분들한테 사랑받을 수 있는 아이템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유즈드 퓨처가 제일 좋은 점이 합리적인 가격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번으로 제가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브랜드는 이제 마운틴 레이너라는 브랜드인데요. 남자분들이 이제 클래식한 수트에 약간 컬러감 있는 베스트를 미스매치를 해서 그렇게 많이 스타일링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어느 정도 워터프루프 방수 기능도 있고 디자인과 그런 기능성까지 다 가지고 있는 브랜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SS 때는 아무래도 밝은 체크, 밝은 색의 체크 셔츠에 약간 데님의 데님 청바지, 기본 무난한 청바지에 그리고 신발은 약간 세무 재질이 있는 약간 따뜻해 보이는 걸로 네, 스타일링, 기본 스타일링을 했고요. 그 봄 시즌에는 아무래도 밤에는 또 기온이 되게 떨어지기 때문에 또 이런 그 울 소재로 된 베스트로 이제 밤에는 입으시고 낮에는 다시 벗어서 울코트만 입으실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위치를 하시고 기본적으로 컬러가 좀 어둡기 때문에 신발과 컬러를 맞춰서 액세서리를 또 매치를 해주시면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이제 헬멧백도 같이 해주시고 네 보시면 이제 안쪽에 셔츠가 어느 정도의 밝은 컬러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옷은 약간 어둡긴 하지만 신발과 이제 백과 모자가 컬러를 전체적으로 조화하기 때문에 꾸민 듯 하지만 꾸미지 않은 원래 내 옷 같은 그런 느낌으로 스타일링을 해서 입으시면 아무래도 따뜻하고 보온성도 있고 기능성도 있지만 아 저 사람은 그래도 멋을 냈구나 라는 그런 느낌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코디를 해서 제안을 드립니다.